네,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 현인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현근택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힘이 없으세요? 신 변호사님 저 힘이 없으시니까 제가 발음이 꼬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지금 근데 오늘 약간 네. 아침에 좀 비가 좀 살짝 온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예, 네, 그래서 약간 날씨의 변화 때문에 조금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요. 가을엔 저기 남자에게 가을 남자가 아, 살짝 아, 그런 것 같아요. 길리 있어, 길리 있어. 지금 아마 네. 내년에 내년이죠. 결혼 언제? 내년 4월입니다. 4월. 내년 봄에 합니다. 아, 봄에 마음이 야, 흔들리나? 예, 마음이 흔들리나? 아유 이거 큰일 날 말씀을.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확고합니다 저는. 확고해요? 좋은 가정에 대한 꿈이 확고하기 때문에. 신 변호사님 결혼하시거든요. 네. 네. 내년 4월 며칠이에요? 4월 며칠이에요? 아, 식목일에 네. 나무를 심고 저는 가정을 심기로 했습니다. 오, 4월 5일. 딱 4월 5일. 4월 5일. 토요일. 주례 선생님은 누구예요? 주례 선생님은 저희 이제 교회 목사님. 아. 네. 저희 둘을 이제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아, 해주신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네. 그럼 교회에서 하는구나. 아니죠, 이제 예식장에서. 예식장에서. 네. 교회에서 하는. 아,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 아, 많이 못 갔으니까. 많이 못 갔으니까. 아유. 뭐 이거 신라호텔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자, 하여튼 그 비가 간 밤에 서울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지역에도 비가 왔습니까? 궁금합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소통방송 함께하면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하하호호 즐겁고 유쾌하게 정치권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엄혹하다. 아, 매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표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현 변호사님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뭐 한 건은 의미가 있어요. 한 건은 의미가 있는데 뭐 내용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잖아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왜 그런지는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건은 의미가 있지만 실속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준다면 한 65점. 65점? 네. 우리 신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진 찍기 위해서 여야 당대표가 11년 만에 만난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진 찍은 거의 의미를 찾기에는 너무 좀 빈궁하고 네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제 큰일 났다 한동훈이죠. 큰일 났다 한동훈. 네, 큰일 네.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그동안에는 수면 아래 내재된 상태에서 위기가 존립했다라면은 네. 이제는 그 수면 아래 있던 위기 자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정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직이 본인의 대표직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네. 이제 멀지 않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본인의 현 상황을 네. 그대로 노출한 거 아닌가. 그 저도 뭐 점수를 표현하자면 한 50점 정도 저도 주고 싶습니다. 50점? 그러니까 만난 거 자체의 의미 외에는 네. 이제 한동훈 대표는 큰일 났어요. 그래요?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는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비 왔는지 여쭤봤더니 서울 강서는 비 왔습니다. 인천, 부천 비 왔어요. 대구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입니다. 인천 부평 비 왔어요 하셨고요. 예, 부산은 쨍 합니다. 그리고 신 변호사님 얘기 나면 귀엽겠다. 아, 예. 예, 귀엽겠다 하셨어요. 예. 예. 아, 애기들은 다 귀엽죠. 다 귀여워. 네. 예, 애기들 예, 귀엽습니다. 예. 다 귀여운데 신 변호사님 애기는 더 특별히 귀여울 것 같다고 예. 예,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사실상 국정운영이 제대로 그쵸.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화가 나 있잖아요. 계속 화를 내고 연찬회도 안 가. 심지어 87년 유월항쟁 이후에 87년 개원식 이후에 야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안 오는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가. 밥도 안 먹어. 국회 개원식도 안 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의료대란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인데 문제 없어. 잘 돌아가고 있어. 비상체제 잘 되고 있어. 경제도 뭐 잘 되고 있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생각으로 들어가 보면 네. 예전엔 야당은 우리 편 아니고 적이었는데 네. 여당은 그나마 내가 통솔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 뜻을 많이 받아줬는데 한동훈 대표 되니까 이제 여당도 내 편 아니네?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당도 그러니까 야당이네, 연찬에도 안 가고 그다음에 지금 개원식도 안 오는 거잖아요. 네. 혹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 대표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계속 이재명 대표 따라가지고 뭐 특검법을 한다든지 뭐 민생 25만 원 지원법
방법을 한다든지 이러면 진짜 끝장이야. 네. 자리가 흔들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 신 변호사 얘기처럼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이번에 딱 보여준 거예요. 최상병의 채자도 못 꺼내죠. 민생정부의 민자도 못 꺼내죠. 의료 지금 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의자도 못 꺼내죠.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만큼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이 굉장히 이제 수세적인 입장인 건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병 문제 특검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아니면 뭐 의료 대책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물론 이제 의료 의대 증원 문제는 법이나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정치가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뭔가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기구라도 만들어야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가 생기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거 자체를 꺼내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언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럼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결국 야당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 통해서 본인이 약간 공간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 공간 자체를 본인이 찾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내에서도 오히려 아니 뭐 야당에서도 야당하고 얘기해서도 그거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여당에서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보자면 아까 옹졸한 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무식하고 무책임하죠. 이 두 개가 다 있고요. 아니 보통 우리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기분 나쁘고 수틀리는 일 많고 많이 겪고 살거든요. 네. 근데 기분 나쁘고 수틀리다고 해서 회사 안 가는 국민 있습니까? 학생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저도 수틀리고 기분 나쁜 일 많아요. 그래도 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게 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 또 하나의 이 무식함은 왜 그러냐면 국회 개원에 그 대통령이 불참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된 이후에.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국회 개원 원식에 가서 축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지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접받는 날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거를 스스로 안 가고 본인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냥 용산 궁궐 안에 갇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굉장히 좀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논란이 많잖아요. 뭐 바지 사장이다, 뭐 반바지다,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쫄바지 같아요. 쫄바지. 그러니까 쫄아 있어요. 네, 쫄아 있는 바지라 해서 쫄바지인데 이제는 그 쫄바지조차도 자기 쫄바지가 아니고 빌려 입은 쫄바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빈약한 거죠. 네. 네, 쫄바지 자체도 자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큰 숙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구술을 한 고집불통의 대통령을 변화시켜야 되는 과제를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면서 결국 두드려도 두드려도 대통령실이 안 바뀌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SOS를 친 겁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살려달라고 SOS를 쳤는데 역시나 본인이 갖고 있는 대표로서의 그 쫄바지로서의 근원적 한계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물은 빈손 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큰일 났다라고 하냐면요. 오늘까지는 어떻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네. 최고위원회 회의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합의한 거 있잖아요. 하나만한 합의. 네. 아무 의미가 없는 합의인데 그걸 또 부연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각주 달고 있던데 이거 한 일주 내용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는 뭘 갖고 하죠? 그러니까 최희병 특검에 아까 치읓자도 못 꺼냈다 하셨는데 최희병 특검은 본인이 꺼낸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못 지키고 이걸 언제까지 도망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한 일주일 뒤부터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제 밤잠 못 이루는 밤을 더 지낼 수밖에 없다. 매우 더 외로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댓글창에 쫄바지 너무 적확한 표현이 아 그게 쫄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쫄아있고 위축되어 있던 바지라는 뜻이니까 중의적 표현이지 뭐 누구를 뭐 제가 이상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 막 네. 상상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쫄바지다. 네. 쫄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정확하게 신변 최고 막 이런 네, 빌려입은 것도 좀 강조해 주십시오. 빌려입은 겁니다. 아니 그래서 렌탈 쫄바지가 지금 렌탈 쫄바지 렌탈 쫄바지 반납해야 돼요. 어쨌든 쫄바지 표현이 정확한 것 같은데 네. 결국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맞아요. 계속 이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이제 의대 증언 문제는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율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해야 되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실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결국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렇죠. 맞잖아요. 네. 국민 눈높이 뭐 국민 눈높이 맨날 떠들면 뭐 해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야당 핑계를 대면 돼요. 네. 우리가 뭐 하나 주고 예를 들어 본인이 받고 싶은 거 하나 받고 금투법 네. 이런 하나 받고 그럼 야당도 뭔가 하나 내놓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정치는 협상이거든요. 대화와 타협과 그다음에 주고 받아야 돼요. 기본테니까 기본인데 본인이 그럼 줄 수 있는 걸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면 사실은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당내에서도 뭐 추경호 대표라든지 다른 분들은 아 그거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우리는 다 의대 문제도 다 대통령도 따라갈 거야. 다 이러고 있잖아요. 최상병도 하면 안 돼. 제3자도 하면 안 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눈높이로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뭘 할 건지. 근데 방금 전에 이제 김우영 의원님 왔다 가셨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 내부의 어떤 그 역학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처지다. 그래서 일단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제3자 특검안을 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재의결 국면이 됐을 때 일종의 구국의 결사대 같은 거를 10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산을 넘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나아갈까요? 아니면 또 깨갱할까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좀 뭐랄까요? 좀 졸렬하고 네. 좀 비겁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재의결 왔을 때 뭐 한동훈 파들이 뭐 소위 말해서 반란표를 던지는 네. 이런 것도 구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까 비판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얘기한 내용을 스스로 못 지킨다라는 것은 정치인의 신뢰를 잃는 것도 있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당내에서 자기가 얘기한 거를 관철시킬 의원들 10명도 못 모은다라는 얘기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3%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늘 본인을 표현하던데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연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제가 당대표입니다라고 당대표 입에서 그게 나오는 이 지경에 10명도 못 모은다라는 거는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대표를 더 합니까? 그냥 쫄바지 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에게 전 한동훈 대표가 SOS를 친 거다. 아까 자신의 고립을 뭔가 국회 시간을 통해가지고 주도권을 회복해보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어제 어디까지는 나와줬어야 되냐면은 최혜병 특검 반드시 한다. 합의한다. 네. 어떤 형태인지 그거는 실무적으로 협상해서라도 언제까지 한다. 요거까지 나왔으면 어제 용기 낸 거고 쫄바지에서 제가 쫄짝 빼드릴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쫄쫄바지로 가야 돼. 이제 더 쪼여요. 이제 손 보시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실권이 없다고 했는데 실권 없으니까 본인이 어제도 합의문 보십시오. 다 추후 협의한다예요. 아니 추후 협의한다라는 합의문을 쓰면요 왜 8개항만 합의합니까? 한 80개 합의를 하지 그 추후 협의인데 10억도 하고 뭐 20억 아니, 100억개도 아니 그 윤석열 화법으로 제가 하면은 네. 그거 왜 25만원 줍니까? 100억씩 주지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 똑같아요. 100개 합의하지 네, 왜 네. 8개밖에 안 했는지가 의문이고 네. 전 어제 한동훈 대표가 뭐에서부터 밀렸냐면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제를 보십시오. 의제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대 문제는 현장에서 채택을 해버렸죠. 그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근데 합의된 의제에 이미 의대가 빠져 있었고요. 의대 증원 문제가. 그리고 합의된 거는 금투세, 민생 25만 원 민생 지원금, 그리고 최혜병 특검. 금투세 폐지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걸 안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거 말고 본인이 뭘 하겠다. 야당을 협의해서 주고받을 걸 본인 걸 갖고 가야 되는데 의제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걸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누가 여당이냐? 아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죠. 미래 대통령이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어제도 모두 발언에서 뭐 지구당 폐지라든지 뭐 제외 국민들 뭐 선거권 문제 이런 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 중에 한동훈 표.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을 가져가서 이재명 대표랑 주고받을 거 주고받고 합의안을 만들어 와야 그래야 본인의 이슈 주도권도 생기고 당내에서 목소리도 커지는 건데 어제는 그냥 이재명 대표랑 사진 한번 찍었다 뿐이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상당히 공격적이었잖아요. 상임위원장에서는. 근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 그래요? 수줍어하고 약간 그 부끄럽대요? 정치 신입생 에.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은. 근데 사실은 본인 스타일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눈에 얘기하지만 보면은 민주당 의원이 뭐 재판받고 있죠, 뭐 옛날에 뭐 했죠, 그러니까 잘못을 약간 지적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계속 이제 본인의 맞아요. 빌드업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보면은 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존중할 거면 그 얘기를 거기서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게 존중하지. 그런 얘기하면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 없는 건데. 현금살포 막 이런 거. 그렇죠. 현금살포 용어 자체. 사실은 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수 이쪽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랬다고 봐야 돼요. 아니 평소에 화투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평소에. 상대방의 약간 약점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약간 곤란한 말들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얘기를 하고 싶은. 근데 여당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처럼.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 저는 아마 그래서 이 40분 동안 이 합의문 만드는 40분 동안에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배석자들 빼고 석대변 정책위장들 빼고 무슨 얘기는 했을까 궁금한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많이 좀 달래거나 용기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한동훈 대표 입장이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완전 사면초가잖아요. 네. 본인이 사실은 이번에 이거라도 안 했으면 당대표 내에서 한 게 뭐야 한 달 동안 그냥 인사한 거밖에 없어요. 네. 하나도 없잖아요 한 게.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 가면은 뭐 더 할 게 없죠. 그렇게 되면 대표로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한 달 만에 뭔가 모양을 만들어줬으니까 고마운 생각 가져야 되는데 실제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 독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그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했을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하고 뭔가 이제 공간을 만들어냈을지 아까 이제 김우영 실장 얘기처럼 뭐 열명 결사대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고 민망사항이고 어떻게 하면 공간을 만들어가는가 결국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만들지 못하면 본인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뭔 얘기 했냐 이러니까 바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공감대 만드는 말들을 조언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보인 것도 문제지만은 이분이 지금 극명한 한계가 원외대표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기가 10명을 모으러 어디 의원회관도 못 다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의원회관도 뭐 의원들만 들어가지 본인은 매일 그거 뭐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저는 원내대표로서의 한계 그리고 좀 당내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좀 불쌍해 보일 정도로 고립돼 있어요. 너무 안 돼 보인다라는 거고 제가 그 한동훈 대표의 권위가 흔들리는 제가 아주 그 극명한 증거를 하나 대자면은 아주 그 유력한 증거인데 배현진 의원을 잘 보시면 돼요. 배현진 의원 이게 아주 그 이분이 그 권력의 바로미터 마치 그 골프장에서 골프 선수들이 바람을 체크하듯이 이 플릭 같은 분이거든요. 플릭 같은 분. 아 바람의 그거니까 권력의 향배. 바로 누워. 눕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 앞에 바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까지 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경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현진 의원이 행동대장 했어요. 막 이철규 의원 물어뜯고 막 그 난리 쳤거든요. 뭐 통화 녹취도 까고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배현진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거를 진짜. 어떤 분들은 사무총장 안 시켜줘서 삐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삐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배현진 의원이 웃고 있을 수도 있다. 아, 사무총장 안 하길 잘했다 이 체제에서 좋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배현진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팩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배현진 의원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뉴스에서. 그랬더니 4일 전에 의원 친선 축구 대회 한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배현진 의원조차도 행동대장으로 안 싸워주잖아요. 이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에서 얼마나 지금 리더십이 없는가 이걸 저는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고 지금 극우 유튜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지금 한동훈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랑 사실 어제 손잡고 어제 최혜병 특검 해결했었어야 되거든요. 그걸 또 못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본인을 위해서 싸워줄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본인이 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40분 동안 단둘이 무슨 얘기했냐 궁금한데 본인이 이제 밝히 이재명 대표의 직접 워딩인데요.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있었고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그리고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가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하거나 정책을 위반하는 데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들, 자영업자 부채 문제, 가계부채 완화 이런 조치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마치 화답을 하듯이 한동훈 대표도 속보가 나오기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기구는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다. 예, 격차해소를 시작하겠다. 이 격차해소가 조금 뜬금없긴 한데 격차해소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화났나? 제가 보기엔 아마 이제 그 여야 당대표 간에 약간 질투하나 보다 질투. 한라인이나 이것 정도는 형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쵸. 40분 정도 얘기하면 예. 서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합의문이라든지 기자회견 아시겠지만 뭐 속내는 얘기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에요. 뭔가 성과를 내야 돼. 네. 예. 본인이 원내이기도 하지만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꼭 쟁점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성과는 예를 들어서 민생에 대한 뭐 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소득층 문제라든지 그거는 사실 타협의 여지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공간이 생겨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되거든요. 뭐 당내에서도 아무 입지가 없으면 지금 뭐 핫바지라 그러는데 그 바지조차도 뭐 진짜 쫄아들고 있죠. 쫄바지가. 압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쫄바지가. 사실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될 거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네. 한동훈 대표 어찌 보면 좀 뭐 편들어준다기보다는 좀 살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사회생이라도 좀 공간을 네.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김우영 의원은 한동훈 일병 구하기? 숨통 튀워주기 구하기죠. 한동훈 네. 이게 좀 잔인한 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못 죽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민생 패스트트랙 등 정치 복원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죠. 네. 다 국민들이 원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반국가 세력, 사이비 지식인 때려잡자. 네. 정치 파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싸움을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처음이라잖아요. 아 그렇죠. 비정상이라니까 네. 이거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좀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사실상 인식 자체가 근본이 다른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민심의 지지를 받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하라고 하는 걸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정치보건만 입으로 떠들어대면 국민들은 야 저것 봐라 한동훈 또 거짓말하네 입만 살았네 나불나불거리네 또 깐족거리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입이 말이 앞서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도 다 좋은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그러려면 원내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줘야 한동훈 대표가 그 말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하에서 기재부 장관 했고 윤석열 사람으로 지금 완전히 대놓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한동훈 대표가 본질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고요. 제가 제 자신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구수까지 한 그 고집불통을 바꿔낸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못 바꿀 거예요. 근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한다? 무슨 수로 합니까? 그거 할 거면 진작했지. 지금까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쫄바지가 더 단단하게 쪼여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쫄면을 먹을 수밖에 없다. 쫄면을 먹을 매우 쫄리니까.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띄워줘야 되는 입장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산소호흡기를 계속 달아주지만 네. 아, 현실적으로 이게 몇 줄을 버틸까요? 쫄쫄이 그 압박이 오는데 네.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산소호흡기만 다는 게 아니라 뭐 인슐린도 넣고 비상약도 넣고 해야죠. 아니, 고무줄도 좀 늘려주고 영양제도 넣고 해야 되는데 네, 고무줄도 늘려주세요. 사실은 국회 대 대통령 구도가 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개원식도 안 오고 이러면 이제 국회의원들도 본인들은 말로는 뭐 그렇지만 약간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대 대통령 지금까지는 이제 여야 구도였기 때문에 여당이 네. 완전히 섰지만 국회 대 대통령 구도가 된다? 그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거부권 행사했을 때도 대통령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찌 보면 야당을 잘 이용해서 아니면 그런 뭐 협의국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연 그만 할 수 있을 그 사실은 정치적인 좀 공정의 경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요. 본인 입으로 안 하더라도 야당을 통해서 하겠고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과연 할 만한 정치력
계획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예상해 보자면 한동훈 대표가 뭘 발의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특검법은 한 번 더 붙이고 네. 표결에 붙이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절차상 거기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좀 작업을 해서 한 15명 정도 네. 그 정도 반란표 내신 소신표 그걸 좀 만들어내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왜냐면 한동훈 대표도 그거 외에는 특검법을 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좀 내달라고. 맞아, 아니 자기 법을 왜 남의 당한테 내달라고? 그럼 민주당 대표라든가 네. 왜 당을 잘못 입당해가지고 민주 당 당원을 하세요. 입당 원서를 당비를 민주당으로 내세요. 당비를. 아니, 신현상이 지금 거의 구구 유튜브처럼 발언하고 있어. 아, 제가 요즘에 그 신혜 아신가? 그분과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스탠스는 거의 일치됩니다. 근데 그분은 막 욕을 해요. 40분을 뭐 이놈 저놈이 아니라 더 심한 욕을 하는데 저는 욕은 못 하지만 아니 방송에서 욕을 한다고요?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한 말까지 하는데 뭐 굉장히 비하적인 말까지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인식은 되게 비슷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식은 문제인식은 네, 네.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조금 합의하고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또 다시 민주당 공격에 나섰는데 계엄입니다. 민주당이 그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를 대라. 사실이 아니면 이것은 국기문란이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을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쭉 둘러보면서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 나 좀 안 되나?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해요. 아니 더 빠르게 하시면 더 똑같아요. 더 빠르게 하세요. 더 똑같아요. 인간 복사기인데 안 되네. 아 되셨어요 방금. 톤은 비슷했어요. 이상민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이 계시냐라고 물었고 우리가 모르게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냐.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달라. 계엄 얘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김민석 최고위원이 민주당이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이다 이런 건데 자 현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뭐 저도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이게 기시감이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대표 때 네. 추미애 대표 2017년인가요? 16년인가 그랬대 그랬죠. 그때 추미애 대표가 이 계엄령 얘기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당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뭔 얘기냐.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 뭐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계엄 문건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걸 뭐 기소했냐 말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어쨌든 그런 상황을 가정한 뭔가 시나리오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뭐 국방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이지만 기무사령관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예요. 기무사령관이 아시겠지만 전두환 80년대에도 계엄을 하면 기무사령관이 모든 수사권이라든지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하필이면 그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중앙부 출신 장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몇 명 안 된다 그러더라고. 역사 출신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하필이면 국방부 장관하고 딱 기무사령관을 고등학교 후배로 딱 그다음에 거기 행안부 장관까지 행안부 네, 장관이 네. 또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할 거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상정 안 하고 있다. 그럴 우려가 없다. 네, 네. 국민들은 그 뭐 우리가 뭐 계엄령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쟁점이 뭐냐면 네. 국회가 당연히 과반 찬성을 하면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국회 계엄을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게 지난번에 우리 그 계엄령 문건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국회 계엄을 못하게 한다. 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전혀 할 일이 없다. 우리는 안 한다. 라고 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뭐 텀없는 얘기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아니 왜냐하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뭐 압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네. 반국가 세력 야당 시민단체 압력하고 있으니까 다 잡아들여야지 그러겠네?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도 반국가 세력이고 뭐 압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체포해야지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일 아니다. 반국가 세력은 야당이나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하면 돼요. 아 오늘 슈퍼챗이 좀 들어오는 날이네. 아까 어떤 분께서 2만 원을 써주셨고 네. 지금은 진우 S님께서 여당 대표답게 뭐라도 해봐라 추석 전까지. 예. 한동훈 응원. 네, 한동훈 응원. 아 지금 쫄면한테
하라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쫄바리를 아, 너무 그러지 마. 쫄바리도 아 요즘 사실은 젊은 네. 분들은 아 신축성 쫄바리 입어요. 아 신규 소재예요. 신규 소재? 신규 소재.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자전거 신축성 자출사들, 맞아요. 예. 아, 저도 우리 집사람이 바지 사주면 아. 딱 입어보면 엄청 쫄바지 아하. 많거든요. 그럼 너무 쫄바지라 못 입겠다 있는 게 있는데 아, 민망하긴 한데 아, 요즘 쫄바지 괜찮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다행입니다. 예. 예. 아니, 전 압박이 들어갈까봐 아. 걱정한 거고 너무 세게 압박은 안 들어간다는 예. 입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현 변호사. 입어봤는데 이제 아니 우리 쫄바지 입고 봐. 아니. 한동훈 헌정 방송으로 한동훈 힘내라. 한동훈 힘내라. 쫄바지. 쫄바지 방송. 아 저도 한번 입을게요. 아, 예. 한번 입을게요 저도. 힘내라고. 예 힘내라고 지금 신인규 쫄바지, 예. 형근택 쫄바지 예, 준비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쫄바지 방송 여러분. 아 앞에 쫄면 좀 몇 개 놔주세요. 쫄면 몇 개 놔주고 쫄릴 때마다. 예, 그 다음에 그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쫄티 입고 봐주세요. 그 인증샷. 인증샷. 아 괜찮다. 쫄티 인증샷. 괜찮아. 아, 괜찮다. 예, 이렇게 쫄티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점심 다 쫄면 드실 거죠 올 때? 네, 다들 예, 쫄면 맛있겠다. 예. 자, 그 사실 그 계엄이라는 건.